내가 옛날 TVN 체육대회 할 때 제기차에서 1등했었거든. 오, 니가? 어, 나 그때 60개 넘게 차.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아, 네. 바람은 거슬러도 되죠, 저희가. 바람은 알아서.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작업하자. 자. 어때? 자. 지금 해, 지금 해. 지금 태풍의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그럼 네가 먼저 차. 저, 아, 저, 어, 저 한, 연습, 한, 연습? 저 연습이에요? 어, 연습해봐. 너 왼발, 네. 너 왜 왼발로 쳐? 왼발 잡이야? 끝났습니다. 어, 나 왜 왼발로 차지? 어, 나 왜 왼발로 차지? 자, 김대문 연습 끝! 왼발 잡이야? 아니, 나 오른발인데? 뭐야? 저, 나 긴장한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연습이요. 형, 왼발. 안 보여. 안 보여. 저걸 뒤로 더 밀을까? 아, 잡았잖아, 저. 연습은 잡아도 되네. 그만. 그냥 이렇다. 아, 이거 왜 하자 그랬어? 야, 너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찾았네. 감독이 연습하셨어요? 카메라 등질게. 카메라 등질게. 아니야, 한참 걸어. 태풍 오는구나. 야, PD님이 이렇게 카메라를 80개? 등지시는구나. 80개지? 80개는 안 되겠다. 바람이 근데 너무 부러워. 아, 공정하게 하고 싶은 게 사실 바람 좀 없을 때 하고. 그러니까 줄넘기 이런 거는 완전 공정하게 줄넘기. 줄넘기. 그래, 줄넘기. 네. 그래. 줄넘기. 차라리 줄넘기는 잘하는데. 근데 일단 감독이 연습하는 거 하나. 다 단체. 야, 그거 하려고 5분이다. 단체 줄넘기 하자. 단체 줄넘기 하자. 단체 줄넘기. 줄넘기 하자, 줄넘기. 어, 단체 줄넘기 어때? 그러면 우리 바람 감안해서 빅시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어, 가격적으로 50개. 해볼까? 10개씩 쳐야 돼. 1인당 10개는 해야 되는데. 가자. 아, 가. 아, 이거 하자. 가.